오셨습니까, 부장님? 어, 사장님이 좀 보자고 하시네.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고 가지? 직장생활 하면서 누구든 윗사람 하나는 잡아야 직장생활 편히 하는 거 아닌가?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. 우리 그이가 총 지배인이야. 인턴 계약 끝나면 정직원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. 난 영신양이 필요해. 나랑 한 배를 타볼 생각 없나? 없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어떤 조건이면 그 이육수 조리법 내놓겠나? 몰라서 물으십니까? 남편 되시는 분께 사장님의 지난 날을 고백하시면 됩니다. 뭐? 아니면 저를 그냥 잘라내시면 됩니다. 그래야 그 길로 남편분을 만나러 가죠. 정말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어댈래?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뜨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? 네.